고구마 뭐 추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구마 순. 아. 고구마 순으로 네. 우리 엄마가 김치를 담궈줬어요. 맞아, 맞아. 젓갈 잔뜩 넣고. 그거는 7, 8을 해야 돼. 기억이 사라지는 중. 근데 그거를 엄마가 해주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해줘도 먹고 싶지. 해줘도 그 이상한 게 그 맛이 안 나요. 사장님. 네. 고구마 순 삶아놓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것 좀 주세요. 네. 그걸로 나물을 해줄게. 네, 좋아요. 그걸 고구마 순 나물. 네. 된장 넣고 그렇게 지져줄게.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뀔까 두려워. 어린아이처럼 오늘 사실은 고구마 순 김치 먹고 싶다는데 김치는 안 되고 고구마 순 이거 데친 거 된장이 조물조물 해갖고 두부조림 할 거야. 혹시 뭐 저 할 거? 응, 아니야. 할 거 없어. 내가 가르쳐 줄게.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불릴 때 내 진이슬 비칠 때면 부시시 잠깨 됐어. 공기가 돼. 홍게 조금 넣고 저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벌써 맛있어. 엄마는 좀 짭조름하게 하셨어. 싱겁게 하셨어. 싱거웠던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맞아. 이제 약한 불에 은은하게 어떻게 금세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엄마는 좀 순했어? 아니면 무서웠어? 약간 좀 대장 같은 분? 그 제가 이제 하도 맞고 들어오니까 때리 패라 가시나야. 맞고 다니지 말고 때리 패고 패고라 가시나야. 막 맞고 오니까 속상해서. 하도 맞고 울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평소 무대 쓰는 거 TV 보시면 너무 좋아하셨겠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자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어쩔 거 있잖아. 예. 이제 좀 술을 조금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TV에 나온 거 딱 보시고 술도 끊고. 왜냐면 저한테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피해갈지 모른다고. 그날로 술을 끊고. 그다음에 어디 나가면 6시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고. 예, 이제 그걸 혹시 보면서 딸한테 피해가 갔다 예, 봐. 그래서 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단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근데 공연장에는 못 들어오셨어요, 엄마가요. 왜? 못 보겠대요. 떨려서. 예. 그래갖고 엄마는 공연 항상 공연장 밖에 있었어요. 어머. 네, 못 보겠다고. 그게 엄마의 간절한 기도시겠지. 혹시 그런가 뭐, 봐요. 혹시 뭐가 이렇게. 네, 실수라도 하고 뭐 이럴까봐 아슬아슬해서 못 보겠다 그러면서. 네. 엄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엄마 그럼 생각나는 노래? 코스모스 피어날 때 맺은 사랑을 아. 코스모스 시들으니 그만 있더라. 아. 뭐 이런 와. 노래. 예. 네. 한계절 사랑이네, 풋사랑이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마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예. 네. 엄마도 감성이 굉장히 충실한 분이셨네. 그걸. 뭐 하면서 그것만 부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노래하는 거 그거 딱 하나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스 필 때 맺은 사랑이 질 때 끝났으니까 너무 짧은 사랑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허무한 네. 사랑. 예. 네. 네. 불같았겠지만 그때는 확 피고는 그냥. 음식은 다 됐어. 맛을 보게 해드릴까? 고구마 순을 먹어봐야 돼. 간만 보게. 싸서 네. 같이 싸갖고. 뭐 고구마 김치는 아니지만 엄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응. 어때 어때요? 맛있어요. 두부랑 같이 먹으니까 이건 또 어떤 조림 같은 그런 맛이 있고 다양한 맛이에요 지금. 그래도 두부는 나는 가수다도 그때 출연했었잖아. 그렇죠. 나는 가수다가 아주 큰 히트 쳤었어. 네. 대단했었어 정말. 근데 이제 누나도 그러셨겠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가수들. 그 일주일 만에 준비하고 아 그거 하고. 노래가 정말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막 극한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끝나야지 사람들이 박수가 나오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4분 안에 그 노래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노래마다의 노래를... 특색이 있는 건데. 예. 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이 흥분을 안 해요. 안 하지. 매번 예상을 뛰어넘게 뭔가를 자꾸 네. 도전하게 만드는 건데. 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오르니까 막 자기가 내지도 않아야 될 자기 음역대가 아닌 걸 막 핏대 세우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대 갔죠. 예, 갔어요. 아, 그랬구나. 예. 무리해가지고. 근데 그 나는 가수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누나 딱 나오는데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 계획 속에서 사람들 다 오니까 나는 오늘 죽었다. 나는 오늘 죽었다. 아 진짜. 진짜. 어리죠.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가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전율이 그냥 아. 소름이 쫙. 아. 아. 와, 멋져요. 에이.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이모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봤어. 뭐 그렇지 속상하지. 아. 또 새 아이의 아빠고 그러니까. 또 아버님 또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아니 우리 이제 시차가시기 전에 이게 산처럼 커다란 아버지가 언덕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두 눈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나중에 제가 이제 다 크고 가정을 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봤을 때 아 제가 참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했구나 마음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는 외로운 느낌이 있었어서 그 기분이 와가지고 네, 아버지가 지금도 너무 그립고